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자,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침에 여기 밀어버리더라도 페이크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상승했기에 상방으로 쫓아가려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페이크 한번 칠 가능성이 있다 까지 말씀드렸고, 일단 여기서 깨는 척하고 다시 들어올렸어요. 자, 그리고 지지해야 될 선들 지지하고 있고, 여기 상단에 저항만 잘 뛰어넘는다면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끝낼 수 있는 조건이고, 5일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자, 지금 1시 46분이죠 자, 장막판에 외국인이 465억 지금 거래소에서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땡기면서 플러스 마감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플러스 0.18%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0.68% 상승 중입니다. 양대 시장 다 저항대를 어느 정도 뛰어넘을 폼으로 지금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계 선물 포지션 잘 봐라 그랬는데, 이제 지지부진하게 왔다갔다 횡보 좀 시키다가 자 땡기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개인이 콜옵션 빨리 포기를 하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영향권이라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기 옵션 만기일 인근 영향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왔다갔다 했으면 양쪽 프리미엄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맹세코 안 봤거든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죽는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프리미엄 양쪽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프리미엄이 한쪽은 까지고 한쪽은 늘게 돼 있는데, 왔다 갔다 횡보해버리면 양쪽 다 까집니다. 옵션은 무슨 게임이라고요? 프리미엄 주고 산 개인들이 주로 삽니다.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프리미엄 주로 사서 베팅을 하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 포지션 잡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 컨트롤 하면서 프리미엄 빼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외국인은 양매수의 포지션에 가깝게 지금 포지션 구축되어 있고, 금융투자는 하방, 개인은 약간 상방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은행도 하방 그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그죠? 매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장막판에 외국인이 플러스로 확 전환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200억대 가까이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자 마이너스 600억대입니다. 자, 프로그램 베이시스는 0.46, 베이시스가 좀 더 확대되어야 돼요. 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지금 이렇게 4개 갖고 있는데요, GS 홈쇼핑만 조금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지금 유지 중입니다. 자, 오늘이 끝이 아니고 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GS 홈쇼핑은 호가 얇고 거래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5 이거 대번에 반등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쉽게 던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저항대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나 쉽게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 셀트리온은 제가 좋아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보고 있는 거지, 셀트리온 주가 별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아침하고 똑같아요. 21만원권 깨지는지 여부, 그 앞에는 여기 225,000원 여기 깨지는지 여부, 23만원 235,000원 강하게 뛰어넘는지 여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딴 거 지금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랬습니다. 우리 오기누님 갖고 계셨잖아요.
여기서 그랬어요. 야, 이것도 위태위태한데요? 위태위태한데요? 어디서? 여기서. 그 다음에 발 빠졌어요, 일단은. 물론, 반등 해내서 다행입니다만, 밑에 덮쳤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적당히 잘 끊고 나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을 토해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플러스권이었거든요. 밑으로 쳐져버리면 마이너스거든요. 수익, 토해내지 마라. 아침에 단타도 좀 했다 그러고, 반등 넣을 때 매도하겠습니다. 반등했던 가격에 매도 정도밖에 안,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걸로 나눠서 4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적당하게 들어갔다면 결코 셀트리온에서 추가 수익 나오는 거 못지않게 같이 추가 수익 넣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율야 맨날 이야기하고 채팅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정 많이 들겠다 그죠? 세율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물어봐. 괜찮아. 사소한 거라도 물어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예를 들어 용어 같은 거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본인이 공부하는 겸에 찾아보고 그거 말고 밑에 호가창 저거 뭐지 아니면 밑에 저기 뭐지 화면이 이런 거 궁금한 거는 절대 안 뭐라 하니까 물어봐라. 그런 거 더 좋아합니다. 공부하겠다는데 뭐 뭐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바쁘면 옆에 경이나 누구한테 좀 알려주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자, LGU 플러스도 사고 난 다음에 추가 했으니까 추가 의견 잘 들었으면 마이너스 아닐 거라고 지금 생각 들고 있어요. 자, GS 홈쇼핑만 가면 돼. 그럼 별 문제 없어요.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현재. GS 홈쇼핑도 한번 딱 필 받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잽싸게 끊고 나옵니다, 나중에. 효과가 너무 얇아서 안 되겠어요. 코스닥 가능하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여러 명이 하기에 효과가 별로예요. 호가가 얇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고 팔면서 잘못하면 호가를 만들어버립니다. 빠지게 만들고 올라가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시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끊고 나오겠습니다. 코스닥 좀 별로예요. 확실히. NC소프트 추가하라 그랬고. 그죠? 어디서? 여기서 아침에. 맞습니까?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추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되죠. 맞긴 맞는데 원래 그런 게 더 잘 가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시죠. 안 가는 거 잡아가지고 잘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닥 바뀌고 있는 거 올라가 많이 가겠지. 노. 빡세게 치고 가는 걸 오히려 눌리목 줄 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강하게 가는 애를 너무 꼭대기 말고 이평선 중심권에서 눌림목 줄 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아침 살아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오기 누님이 살까요? 조금 뜸 들이다가 사라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사자마자 또. 제가 왜 오기 누님 챙기는 줄 알아요?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던지라 하니까 알아서 던지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별로 안 좋습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한번 볼래요? 목숨줄 붙여놓은 겁니다.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으나 겹겹이 저항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자꾸 모노록에 누를 수 있어요. 공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쉬운 종목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상황하고 달라요. 대박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 계속 두들 맞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13년 동안 봐왔던 주가의 흐름 그렇습니다. 이런 게 훨씬 잘 갈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이런 게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게 훨씬 잘 갈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 4개 갖고 있는데 3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GS 홈쇼핑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것만 반등해내면 돼요. 그러면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적당히 3개가 만약에 올라가면서 먹잖아요. 저항권에 오잖아요. 적당히 챙겨가다가 이게 반등 타이밍이 나오면 딱 싫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면 잽싸게 끊고 나오면 손실 축소 내지는 플러스 내면서 딱 넣을 겁니다. 밑으로 더 쳐지면 일단 손절을 고려할 거예요. 밑으로 더 쳐지면. 근데 여기까지는 버틸 겁니다. 19만원. 이해되십니까?
이게 추세가 살아 있었고 그동안 그렇게 흔드는데도 이만큼 유지한다는 거는 뭔가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기업 분석도 여러분들한테 채팅으로 날려드렸는데, 그죠? 저는 어떻게 분석한다? 차트에 집중합니다. 초집중. 그리고 수급에 집중합니다.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도 GS 홈쇼핑 외국계 약간 매도긴 합니다만,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다는 게좀 문제지, 그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자, 20일이 커브 틀고 내려오죠. 강하게 뚫으면 22만원까지 갈수 있어 보입니다. 단단한 이중바닥 딱 그리면서 저점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굿입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포지션 많아요. 양양선수 한 35% 이상 넘어갈걸? 40% 가까이도 될수 있어요. 센 놈한테는 싫었습니다. 센 놈한테. 딱 초창기에 30% 싫어한 게 바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바로 싫어버립니다, 그냥. 왜? 차트 괜찮기 때문에. 기관에 관심이 꾸준하게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정제 마진, 석유 정제 마진도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 강점이 있는 회사다. 오히려 정제 마진 쪽보다 비정제 마진, 정유 말고 비정유 쪽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있다. 분석 봤습니다. 자, 우리는 시너지가 있어요. 그런 분석들 아침에 팀원들이 다 올립니다.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든데, 자, 알아서 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반드시 잘될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풀어지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보면서 자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더인 닥터K가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솔선수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야, 제일 기획 날라간 거 보세요. 이거 샀어야 되는데 미치겠다. 아, 그러니까 뽑아놓은 거 치고 잘 간다니까요. 야, 이거 보세요. 야, 미치겠네. 참 미치겠다, 진짜. 아, 여기 뽑아놓은 거 치고 GS 홈쇼핑 빼고는 다 괜찮아요, 나름. 그죠? 아, 짜증난다, 진짜. 기습적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못 봐도 여러분들 알아서 이런 데좀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 참. 옆에 바이오즈 보이십니까?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버럭 찬습니까? 닥터K가 뽑아내는 종목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 우상향하는 거, 기관에 우리 잡아주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날라간다, 이거. 야, 참. 아, 업종별로 대표주, 가장 강한 주도주만 하기 때문에 잘 가는 겁니다, 비교적. 자, GS 홈쇼핑도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면 돼요. 호가가 얇기 때문에 바바바바박 먹으면, 이거 보세요. 지금 호가 공백이 얼마가 1500은 차이 나고 있어요. 호가 공백이. 야,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 사실은. 그죠? 절대로 안할 겁니다, 다음에. 얼마든지 팔아! 이럴 때딱다 팔아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시총 상위 종목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래서. 잡주 하라 못할 것 같습니까? 그거보다 더 잡주인 크루드 오일도 제가 해내는데,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밤에. 그죠? 어떤 거? 이건 그건 좀 그렇다. 나중에 보여드리고. 자, 다우존스 1.29, 0.19% 상승. 나스닥 0.39 상승 중입니다. 무리 없고. 중국. 땡큐. 1.13 중국. 플러스. 오늘 풀빵 질러라 그랬습니다. 풀빵. 다 질러놨어, 풀빵. 니케이 1.68 플러스. 대만 1.96 플러스. 땡큐. 자, 태클글 애들 아무도 없어, 현재.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환율이 좀 거시기 합니다. 환율만 좀 내려가면 좋은데, 그거 말고는 별 문제 없어, 현재. 그러나, 수급이 좀 꼬였어요. 수급이 나중에 기습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기습적으로 외국인 팍 돌아서면서, 천억, 이천억 갑자기 팍 사면 올라갑니다. 그럼 땡큐입니다.
세율, 너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아, 미치겠다. 재수 없을지 몰라도 못 간다 하면 못 가고 간다 그러면 가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 깨질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깨지잖아요. 그죠?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요. 셀트리온 세게 딴 게 훨씬 잘 가요. 진짜입니다. 여기 있는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이런 게 훨씬 잘 간다고. 왜? 1번 보여드려볼까?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눈으로 두 눈 딱 뜨고 1봉으로 이제 돌려놓습니다. 아니 최고 못한 GS 홈쇼핑보다 이게 훨씬 못해요. 틀렸습니까? 맞는 것 같다. 3번. 아니 최고 못한 GS 홈쇼핑보다 이게 못한 것 같다. 셀트리온 3번. 아니다. 셀트리온 낫네. 4번 눌러보세요. SK이노베이션하고는 이거는 NC소프트는 위로 치고 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LGU플러스 통신주 차익 실현 물량 약간 놓은 것 같은데 여기 위로 올라간 플러스예요. 지금도 거의 플러스에 가까울 것 같은데 적당히 먹고 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셀트리온 problem. Many many problem. 셀트리온 have many problem. 왜? 추세 깨졌어. 개 작살났습니다. 양봉 두 개 세웠다고 이게 반등은 나오겠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장땡봉이 있는데 못 간다니까요.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던지라 그랬습니다. 수익 났을 때. 흔들리는 거 보세요. 흔들립니다. 안 좋아요. 외국에도 신나게 팔고 있는데 가겠어요? 수급 보여드릴까요? 답답해서 목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인들 연락이 팔고 있네. 팔고 있네. 150만주 블럭딜도 있었고 8,900억을 팔고 나갔습니다. 대주주가. 왜? 20배 남겨먹고 누구한테 남겨먹었다? 개인들한테 던게 다 떠넘겼겠죠. 꼭대기에 있는 개인들한테 꽉 잡고 있는 개인들한테 떠넘겼겠죠. 20배 내고 빠져나간답니다. 그래도 총알 바지 할래요? 마음대로 하시던가. 오늘도 외국계 매도 나오네요. 계속 들고 계시던가. 알아서 하십시오. SK이노베이션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우상향 돌려냈어요. 21만 돌파하면 22만 갈 수 있습니다. LGU+ 자 추세 다 돌려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죠? 빵! 띄우면 60일에 헤딩 할 수 있습니다만 16,500원 가면 전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내고 놓든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계속 들고 가든지 할 겁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는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매수세 많이 잡혀있던 종목이에요. 상관없어요. NC소프트 자 위로 20일도 뚫었어요. 자 단기 저항권입니다. 43만 3천원 단기 저항권인데 여기를 강하게 뚫는다. 45만 3천원 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낫습니까? 셀트리온이 낫습니까? 여러분들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 애들 들어온 것만 딱 고르고 들어간다고요. 외국 애들 연락이 파는 셀트리온 마을에 들고 있습니까? 자 GS 홈쇼핑만 올라가면 돼요. 자 그동안 그렇게 코스닥이 낙폭이 심했는데 단기 박스권 형식이다. 돌파해내고 그러면 한 번만 딱 반드시도 넣으면 충분히 플러스권 내지는 손실 축소하고 넣을 수 있어요. 쉽게 안 던집니다. 바이오 해라 그랬습니까? 바이오 작살나네요. 셀트리온 추가하라고 있습니다. 던지라 그랬어. 분명히 오기누님 그죠? 반드시 던지겠습니다. 잘했잖아. 그죠? 밑에 더 쳐지면 본인 마이너스권 갑니다. 제가 물어봐서 놀랬죠. 셀트리온 전략이 어떻게 되십니까? 왜? 별로 안 좋은데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전략으로 가지고 갈 건가? 중장기로 보고 있어요. 중장기면 손절라인 어디고 목표치는 어딥니까? 손절은 20만 보고 있습니다. 노 21만을 올리세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흔들흔들하니까 던지라 그런다 아닙니까? 던졌으니까 던지고 난 다음 지금 현재 2시간 이내에 지금 손해입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가격이 더 밑에 내려와 있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죠? 나중에 올라가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딴 데 들어가 먹으면 돼요.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인 게 아니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착살나고 있습니다. 5% 여기 깨지면 끝장나요. 65,000원
그렇게 중심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잘 따라주시면 좋은데 끝까지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던가. 5만 4천 깨지면 5만 1천은 밑으로 쳐지고 5만 1천은 깨지면 밑으로 더 쳐집니다. 셀틱은 삼행제 끝장났어요. 사실은 틀렸어요. 우하락 완전 역배열로 다 진입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완전 역배열. 올선 하나 이격이 있어서 그렇지. 이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가봤자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으나 결국은 처지게 될 겁니다.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여기 위로 못 올라갑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세요. 역배열로 다 돌았었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역배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역배열은 올라가면 좋겠지만 잘 못 올라갈 겁니다. 아침에 두 개 싫어요 눌렸던데 오늘 몇 개 누른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하고 싫어요 몇 개 누른가 볼게요. 아 싫어요 하나 있네. 그래 하나는 있어야지. 근데 좋아요 21개 빼야 안된다. 42명인데 셀트리온 안 좋다 해서 싫어요. 암만 밑으로 꼽아보세요.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안 좋으면 안 좋다 하고 좋으면 좋다 이야기할 겁니다. 틀렸습니까? 여기 깨지는 순간 위험하다 해가지고 바로 깨지고 그러면 손해는 보지 말아 해가지고 반등할 때 끊고 나오겠습니다. 끊고 나오니까 밑에 빠지잖아요. 이게 빠질 가능성 훨씬 없습니다.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네. 여기 못 넘어가고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없습니다. 플러스 내고 나왔죠? 옥. 아쉬워하지 마세요. 딴 데 들어가 먹으면 돼요. 딴 데 골고루 네 개 다 나눠 살아있는데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아까 산 것보다 훨씬 위에 있어 전부 다. 훨씬은 아니다 그죠? 안 빠지네. 적어도 조금 올라갔고 됐죠 그러면. 열심히 하시니까 특별 케어합니다. 새벽에 잠 안 주무세요. 5시에 막 일락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몇 명? 한 6명? 7명? 나중에 공부 안 하고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대출할 겁니다. 대출. 왜?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눈 벌게 가지고 아무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열심히 밤을 새고 있는데 돈 가지고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하면 제가 뭐하러 합니까? 내보낼 겁니다. 자 시장이 시장보다 우위 아닙니까? 그죠? 조금만 받쳐주면 팍 올라간다니까요. 왜? 주식 좀 할 줄 아는 애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을 다 접근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향 다 하고 있죠. 여기 돌파하면 올라가거든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한다니까 눌림목 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사라 그랬어. 유플러스도 천천히 반등하고 있네. 그러다가 푹 뛰으면 올라가요. NC소프트 뛰었잖아. 그리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거 추가 상승 가능해요. 못 따라오거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경험 많지 않고 그냥 트레이딩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겁이 나고 못 따라온다고요. 양봉이 두 개나 섰는데 겁나고 못 따라오죠.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요. 이해된다. 7번 겁이 나고 못 따라온다고요. 그거 때문에 올라간다니까요. 내려올 수도 있는데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GS 홈쇼핑 이게 좀 잡주는 아닌데 좀 에픽이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 돼요. 전략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매도할 시점 내가 매도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적당히 딱 추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 축소 내지는 약간 플러스 나면 빠져나올 겁니다. 별로예요. 별로 딴 게 별로가 아니라 호가가 너무 얇아. 호가가 700은 갭이 있어. 700은 갭. 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이제 코스닥 안 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몇 개 빼고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 전부 위에 다 가 있습니다. 밑으로 쳐진 거 별로 없어요. 지우 선수는 잘했는가 모르겠다. 여기 인근에서 뭐 사긴 산 것 같은데 6만 3천 얼마라고 했으니까 지우가 타이밍이 조금 빠른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일봉에 지지권 있긴 있는데 이거보다 딴 게 더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팍팍 때리지 말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팍팍 때리지 말고
살살 때리세요. 나중에 혹시나 팔고 나올 때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호가 공백 8개씩 있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 대놓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우리 채팅방 인원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대놓잖아요. 욕심 부린다고. 한 명이라도 대놓으면 손해예요.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테크닉입니다. 테크닉. 왜? 위에 막아놓는 거예요. 막아놓으면 안 돼. 딱 여기에 호가 딱 보고 그냥 살살 때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 공짜로. 호가 나오면 조금 때리고 또 조금 때리고 그렇게 빠져나오세요. 나중에 빠져나올 때 한꺼번에 다 때려보면 밑에 훅 빠집니다. 그리고 위에 대놓지 말았습니다. 욕심부리고 대놓는 순간 자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위에 쌓여있으면 쌓여있을수록 못 올라갑니다. 차근차근 나중에 던질 할 때 차근차근 던지세요. 그냥 근데 이것도 미쳐가지고 부엉 가면 나중에 호가 촘촘해지고 그런 경우는 올 겁니다. 그럼 잘 던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 있는 거 주목하세요. 여기 있는 거 핵심 종목들 주목하세요. 돌려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눌려주면 살 거예요. 눌려주면 17,000원 17,400원권 왜? 건설주 중에 이게 최고 좋아. SDI 이건 더 올라갔다 눌려주면 살 거고요. 추세 살아있습니다. 마지막 추세. 그리고 SK텔레콤은 뭐 통신주가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제일기획 와 이게 너무 아깝다 진짜. 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이런 재수가 한 번씩 쭉 들어와야 닥터케이가 또 거품 무는데 봤습니까 이러고 막 하는데 이거 아유 뽑아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치겠다 진짜. 아. S-OIL도 SK 이노베이션하고 겹치니까 일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볼 겁니다. 일단은 SFA 이거 눌려주면 접근 가능한데 코스닥 모르겠어요. 코스닥 이거는 호가가 그나마 좀 촘촘하고 괜찮네. 그죠? 에코프로 너무 세게 밀려가지고 좀 거시기 합니다. 일단은 그냥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보스코 캠텍도 조금 뭐 거시기 해요. 코스닥이 좀 그래요. 야 삼성화재도 뭐 대박 올리네. 됐습니다. 셀트리온 처진다 그랬습니다. 처지죠. 처졌어요. 처졌습니다. 오기 누님 들고 있었으면 본전 났어요. 본전 번져 놨습니다. 만 원이라도 먹었지 않습니까? 됐죠. 그죠? 22만 천 원 정도 아닙니까? 22만 천 원. 22만 5천 원 정도 4천 원에 팔았잖아요. 그죠? 3, 4천 원 먹었으면 됐죠. 됐습니다.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빠질 거 생각하세요. 빠질 거. 안, 빠질 거. 닥터케이가 탈출시켜줬습니다. 그것도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빠질 거 막아주는 것도 먹은 겁니다. 쌈바도 빠진다고요? 쌈바도 빠지네. 바이오 안 좋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습니까? 날아가니까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느 순간 바이오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바이오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 볼래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셀트리온 맛이 갔죠? 자, 셀트리온 제약 맛이 갔거든요. 삼성 바이오도 맛이 갔어요. 한미약품 맛이 갔거든요. HLB 맛이 갈라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HLB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신라젠 추세 다 꺾겠습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바이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처셀 이거는 잡주니까 말할 가치도 없고 빠질 겁니다. 이것도 메디퍼스트 안 좋죠. 제넥신 안 좋죠. 메디톡스 안 좋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뭐 좋다? 통신주와 석유화학 괜찮다. 자 IT 전기전자 반등 나와봤자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사고 싶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락 추세예요. SDI만 괜찮다 그랬어. 올라갔다 눌려주면 상승 추세 전환이거든요. 나머지 별로예요. 삼성전기도 안 좋습니다. LG전자 대박 안 좋고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자동차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조선주 그나마 났는데 올라타고 눌려줘야 됩니다. 안 들어가요. 아직까지. 마찬가지. 건설주 박살났어요. 박살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살아있습니다. 눌려주면 더 간다 그래요. 이렇게 달라요. 그죠? 1등만 하는 겁니다. 1등만. 추세 좋은 거. 삼성물산 안에. LGU 플러스. 반드시 시도 넣으면 플러스건 돌아서기 때문에 지켜볼 겁니다. SK텔레콤 마찬가지고. KT 안에. 왜? 두 개 대장을 할 겁니다. 포스코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철강주 안 좋아요. 박살났어.
석유화 갈 거라 그랬습니다. 추세 살아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들어갔고요. 잘 가네. 그죠? S-Oil, 이것도 후보군. LG화학, 이거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은행주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안 좋아. 안 좋아. 볼 필요 없어. 증권주 안 좋아. 볼 필요 없습니다. 안 좋아. 삼성화재, 그나마 괜찮네. 그죠? 안 좋아. 삼성생명. 네이버 안 좋아. 카카오 안 좋아. NC소프트 좋아. 들어가 있어. 넷마블 아직 안 좋아. 생활건강 안 좋아. 아모레퍼시픽 안 좋아. 신세계 안 좋아. 호텔실라 안 좋아. 이마트 안 좋아. KTNG 안 좋아. 하나투어 안 좋아. 모드투어 안 좋아. 농심 안 좋아. 오뚜기 안 좋아. 오리온 안 좋아. 한미약품 안 좋아. 대형자 안 좋아. 안 좋은 거 안 해. 아시겠습니까? 올릭스요? 잠깐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신규 상장주네요. 그죠? 얼마에 사셨는데요? 꼭대기 물려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가 안 깨져야 되거든요. 깨졌어요. 이렇게 안 깨져야 된다고요. 여기가. 뭐? 넥라이. 7만원. 딱 넥라인에 딱 걸려있네요. 7만원 상당히 애로 있습니다. 각이 가장 중요한 라인에 깨지는데 매수한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서 샀죠. 장대연봉 뭐라고요? 21개비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여기 장대연봉 떨어지는 순간 던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뭐 그래요. 올라갔다 대박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별로입니다. 별로. 그러면 올라갔을 때 계속 음봉 아닙니까? 계속 음봉. 올라가도 자꾸 밀린다는 거거든요. 눈치를 채야 돼요. 올라갔다 대박 밀리죠. 여기서 끊어야 돼요. LG화학은 멀었어요. 추세를 못 돌려냈습니다. LG화학 추세를 못 돌려냈어요. 그러니까 돌려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매수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박 올랐거든. 눌려주고 올라갈 걸 예상했는데 뭐 삐리삐리 하길래 적당히 먹고 손절도 좀 하고 나왔는데 추세가 어그러졌습니다. 기다립니다. 40만 인근까지 갔다가 38만 정도로 눌려주는 그거 기다립니다. 그전에는 매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전혀. 왜 들고 있습니까? 혹시 빌딩 보자. 아침 자료 왜 안 날라가? 세율 날렸는데 왜? 아침 시황 자료 날렸잖아. 7시 32분인가. 아, 아이고, 셀트리온 빠진 거 보세요. 2.44입니다. 보입니까? 제 말 잘 들었죠? 잘 들었다. 1번. 여기서 깨진 거 보고 반등할 때 던지겠다. 맘 먹은 거 잘했다 안 잘했다? 잘했다. 1번. 바보처럼 들고 있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제가 특별 케어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왜? 정의가요. 열심히 하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잖아요. 특별 케어한 겁니다.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 훨씬 쉬운 거예요. 플러스 나고 있길래 또 까져가지고 마이너스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챙기고 나오라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챙기면서 얼마가 됐든 자꾸 플러스 내면서 이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뭐? 광분의 종소리.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성공의 매매 성공의 습관을 자꾸 길러야 된다니까요. 플러스 내는 습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꾸 깨지면 자꾸 마음만 상하고 안 돼요. SK이노베이션 드가네. 갑니다. 나눠 샀죠. 오기 나눠 샀다 안 샀다. 나눠 샀으면 7번 다 나눠서 사라 그랬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럼 셀트리온은 먹고 챙기고 손실 안 봐서 좋고 드간다. 딴 거는 들어가서 먹어서 좋고 양빵 아닙니까? 양빵. 그죠? 믿어보시라니까. 이왕 믿었으면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면 떠나십시오. 아낌없이 보내드릴게. NC소프트 이런 것도 치고 가면 위로 가요.
이것도 잠깐 빵 하면 올라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 가까이 빠집니다. 좋다 그랬습니까?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계속 들고 계시던가. 계속 들고 계시던가. 여기서부터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말 좀 믿으십시오. 그죠? 얼마를 지금 세이브, 3만원 세이브 시켜줬습니다. 3만원. 30% 전부 다. 셀트리온도 31만원에서 30만원 깨질 날 때 던져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얼마 세이브인 줄 아세요? 건 10만원 세이브 했어요. 30%. 그죠? 사라고 한 적 있던가요? 여기 뒤로.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사라 이야기했다는 거 증거 가져오시면 500만씩 드리겠다니까? 방송 녹화 다 됐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혹시나 실수했을 수 있잖아. 없어요. 근데 SK 이노베이션 가네? 나르려 그러네? U 플러스도 가네? NC 소프트도 갈라고 폼 잡네? 지수는? 지수도 가네. 오늘 지수 빠진다 그랬습니까? 오늘 갈 가능성 높다 그랬습니까? 여기 페이크함 주고 갈 가능성 있다고 저 이야기했습니다. 페이크 준다까지도 이야기했어. 페이크. 페이크 딱 주고 가네. 그죠? 수급이 조금만 더 좋으면 오늘 날아가는데 사실은 외국 애들 아직 몰라요. 한 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확 들어올리면서 갈 수 있는데 그때 뭐 들어올린다고요?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중에 자기들 많이 모아놓은 거 들어올릴 거 아닙니까? 많이 모은 거면 딱 뽑아놨다니까 거의. 그죠? 그래, 셀트리온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손가락만 빨겠네.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올라갔습니까? 한번 내려가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팔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어. 계속 전부 다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어. 깨지면 저점 깨지면 큰일 난다고 계속 이야기했어. 그죠?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잘하는 건지 한번 자 곰곰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체크합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 LGU 플러스 외국계 약간 매도 상관없어. NC소프트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GS홈쇼핑 약간 매도 좀 들어오면 좋겠네. 매수 올라타려고 폼 잡고 있어요. 빵 땡깁니다. 갑자기 나중에 문제없습니다. 일단 오늘 홀딩합니다.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홀딩할랍니다. 홀딩합니다. 야, 셀트리온 3% 빠지고 있어요. 더 빠집니다. 폭포수처럼 빠져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그래도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빌딩 부자님은 없으면 기다리세요. LG화학 말고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이런 거 하면 돼요. 그것도 비슷해요. 2차전지고 다 비슷해요. 양아, 돈 세알리고 싶냐? 내가 차세대 선수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양이를 11월 말만 딱 기다리고 있다. 미친듯이 해보자. 너를 성공 돈급 최고로 꼭 만들고 말테다. 내가 너도 대표 선수 타이틀 달아준다. 열심히 딱 시켜가지고. 탑건 한번만 세 번 봤다고? 그럼 한 번만 보고 들어오세요. 스킵하고 한 번 정도 봐주면 됐지. 야, 이노베이션 간다. 3%. 아, 미치겠다. 진짜. 보이십니까? SK 이노베이션 비중 크죠.
가장 세게 밀었어, 이거. 그죠? 양아, 미친 듯이 해. 너 취업하지 마라, 그냥. 이거 해라, 그냥. 타이틀만 따놓고. 니가 지금 이 약세장에도 이겨내고 있잖아. 강세장 들어서면 된다. 지우 봐라, 지우. 응? 이 하락장에서 70% 넘게 버는 게 어딨냐? 4개월 만에. 그 상승장 가면 어떻게 될줄 아냐? 몇백 프로 번다, 그냥. 3은 다 올라갈 건데, 뭐. 웬만큼. 이제 공부 다 해놨고, 어려운 적다 이겨냈고, 경험 어느 정도 쌓았고, 간다니까. 할수 있다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번에 11월 20일이지. 딱 끝나고, 하드 트레이닝 내가 딱 시켜줄게. 안녕하세요, 생각대로님. 40만 8천원, 홀딩 중. 아주 잘했어요. 40만 8천 2만 올랐잖아. 한5%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생각대로 님도 적당히 그게 정리하고 저한테 오세요. 진짜로. 4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정이 있어서 나갈랍니다. 이렇게 딱 하고 저한테 오십시오. 진짜로. 채팅방 같이 합시다. 일이 잘하는데 같이 하면 훨씬 좋지. 그죠? 폰탭 컴퓨터.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죠?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래 빠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올라갈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미친놈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미친놈 맞아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 왜 그런 말 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랬습니다. 야, 아무래도 내일 올라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 올라갈 조짐이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내일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일단. 그죠? 올라갔어. 이날 30% 들고 있었거든, 포트폴리오. 이날 100% 다 질렀습니다. 물론 영향가는 별로 없습니다만. 시장을 보는 비유가 안 틀린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도 페이크함 준다고 밑으로 쳐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빼는 척하고 들어올릴 거라 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달라드는 애들 죽이고 간다고요. 그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닥터케이가 선물 옵션 13년 했다니까요. 피눈물 흘려가면서 깨져가면서 어떻게 나를 조지는지 페이크 친지를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방송 잠깐 듣고 잽싸게. 그러니까 채팅방 오시면 방송 안 들어도 날려드린다니까. 채팅방에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 하던가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후원은 해달라는 적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에서. 왜? 그건 정당하게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들 제 방송이 마음에 들면 후원해달라. 그 이야기 말 못합니까? 그죠? 유료방에 가가 연락이 깨지고도 있는데, 전 무료 아닙니까? 후원해도 될 만할걸요, 아마. 정치인도 자기 후원해라 그럽니다. 그럼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할 테니까 후원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던지란 거는 연락이 빠지고, 사라인 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빼고, GS 홈쇼핑 하나 빼고, 이거 빠져놓을 거다 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놓을 건지 다 이야기했어요. 유 플러스도 가네. 1% 플러스 직전이네. 이거 마이너스인 사람 없죠? 마이너스 LG 유 플러스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NC 소프트는 마이너스인 사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 기준으로 전부 플러스예요. 왜? 사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없어요. 세 종목은 마이너스 아무도 없습니다. 틀렸습니까? 세 종목은 아무도 마이너스 없어요. 그럼 이것만 잘 빠져나오면 된다고요. 바지 가랑이 자꾸 늘어진다. 아, 미치겠다.
할수있어요.할수있습니다. 제대로 안해서그렇지여러분들예제가제대로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가지고제대로할수있도록한번해볼게요그대신따라와야돼요공부해라면공부해야되고남기라면남기고오기누님은매매일지씁니까안씁니까남기세요오늘부터메모지에노트하나사가지고남기세요매매일지오늘셀트리온으로단타수익좋았다닥터 K 가던지라그랬는데처음에망설였다어이씨남들은셀트리온좋다카던데던지고나니폭포수처럼빠졌다야역시닥터 K 이렇게남기세요 틀렸습니까양양아돈좀세겠네이제야양양아니가손절한거잘한거다응니가더잘하는거야손절안하고딱들고있는사람보다더잘한거다너는이빠지는거이제못들고있겠지그게니가선수가돼가는증거야엔시소부터빠지는거보면못들고있겠지니가선수가돼가고있다고그러고난다음에다시샀잖아된거야네선님도같이열심히하면돼요양양이가많이늘었어너전업하면그러니까학원끝나고나면전업하면지금보다훨씬잘한다진짜쳐다보고있으면니가지금매매타이밍을어느정도잡았어지금열심히하잖아나름 SR 도있고 SK 이노베이션 3.13 갑니다들어가요시장안죽는다그랬어안죽을것같아왜말일이거든패대기칠이유없어요윈도우드레싱자신들성적잘나오게만들어야지패대기치가지고뭐실컷잘해놓은가마지막하루때문에조질일있습니까아니에요사놨던것도땡깁니다뭐사는지를잘봐야될거아닙니까뭐사는지를병인님은뭐혼자딴거사가지고 손해봤다그랬습니까이야기해보세요SK텔레콤요뭐때문에요닥터 K 는 LGU 플러스사자인데왜 SK텔레콤 들어갔어요물론들어간건뭐자유지본인이알아서하는거니까SK텔레콤사도뭐크게손실은아니겠는데얼마에샀는데요전날들어갔다닥터 K 가제시하는종목뭐갖고있습니까아무것도없고혹시 SK텔레콤 을샀습니까솔직하게이야기해보세요괜찮습니다그래혼이나도혼이나지왜그랬습니까그냥물어볼게요276,500원에어차피주도주군에속하니까배운대로잘해보십시오적당히빠지는안나오겠습니까 LGU 플러스처럼그죠283,000원에매도했어야했는데자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은게포트폴리오막제시하면같이하는분도있고안하는분도있는데물론자유는맞아요그죠
와, 이거 가는 거 봐봐. SK 이노베이션. 이거 더 올라갑니다. 22만 정도 이상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혹시 몰빵했습니까? 앞에도 LG유 플러스 몰빵했잖아요. 몰빵하면 안 돼요. 한 종목에 목숨 걸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 왜 4개 하겠습니까? 만약에 GS홈쇼핑에 우리가 몰빵했다 칩시다. 마이너스예요, 그냥. 근데 4개 중에 하나 마이너스고 3개 플러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하는 겁니다. 위험을 너무 크게 안고 가면 안 돼요. 자, 다시 체크합니다. SK이노베이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LGU 플러스 뭐 상관없고, 근데 여기는 외국계 매수세로 잡혀요. 여기는 창고 마이너스인데, 그죠?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핵심 주도주입니다. NC소프트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외국인 들어오고 있어요. GS홈쇼핑 외국인 조금 팔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야, 바이오주 작살난다. 바이오주 작살난다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습니까? 바이오주 하지 말라고. 그만큼 바이오주 하지 말 해도 바이오주 들어갔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종목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근데 참 재수도 좋지. 양양이를 붙잡고, 양양아 쫄이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몰빵이다. 20% 먹었어요. 그죠? 양양이는 20% 못 먹었겠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요새 푸조가 영 조용하네. 푸조도 몰빵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현대건설도 실컷 많이 먹고 나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던지려 할때 던지고 나니까 빠지네요. 못 던진 애한명 있습니다. 지금 아작나고 있어요. 삼바하고, 아, 좀 삼바도 맞고, 삼바 던지려 했지 않습니까? 5% 마이너스 때, 안 던지고 아작났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삼바. 왜 던지려 할때 던져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여기서 우린 던졌습니다. 여기. 45만 8천원.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돈 10만원 빠졌어요. 돈 10만원. 20% 가까이 빠졌다고. 20% 넘게. 멘붕이다 그럽니다. 멘붕일 수밖에 없지. 돈이 짜부 실리가 있거든요. 팔아날 때안 팔면 20% 더 빠진다고요. 현대건설 볼래요? 여기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6만 7천원에서 지금 2만원 빠졌습니다. 2만 2천원. 40%, 46, 24, 30몇 프로 빠졌어. 30몇 프로, 30한 6, 8% 되겠네. 버티면 될것 같죠? 셀트리온도 31만 원에 던지라 했습니다. 10만 원 빠졌어요. 30% 빠졌어요. 그래도 던지라 할때 들고 있으려면 있으십시오. 본인들 자유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빠지는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팔고 난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말라고요. 팔만한 자리에서 팔라고 하지, 되지도 않는 자리에서 팔라고 안 합니다. 오기누님 오늘 운 좋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바로 안 쳐지고 반등함 나올 때제 이야기 그냥 믿고 그냥 팔아서 다행이지. 안 그럼 또 손해합니까? 또 손실. 그죠? 그럼 또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또 마음 졸이고, 아, 언제 번져 놓을까? 왜 이래, 뭐안 되지? 그럼 자신감 잃는 거 아닙니까? 딱 끊고 나온 다음에 쭉 빠지니까, 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신감 생기고, 딴데네 군데 집어넣으라 해서 넣은 거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강한 거 올라가는 걸 오히려 타야 되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답안 나왔어요, 아까보다.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반등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시시 키면 밑으로 쳐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게임 1등 아닙니까? NC소프트. 그죠?
리니지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중독될까봐 안 해요. 1등 아니면 거의 안 해요. 거의 사람도 1등을 좋아합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지지부지나 해라 해도 하도 안 하고 부모 사는 경이 있잖아요. 공부해도 안 해요.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안 좋아합니다. 옆에서 웃고 있어요. 아유, 하러 가면 좀 하고 열심히 하고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좋지. 어? 벽에 붙일래요? 네. 벼룩박에 다 갖다 붙이고 하는데 제가 왜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끝까지 만들어낼 겁니다. 잘할 때까지 붙잡고 세율 열심히 하려고. 그 대신 몰래 술 먹다가 들키면 혼납니다. 잘할 때까지 술 먹지 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42분 계신데 좋아요 몇 개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좋아요 할 줄 모른다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 핸드폰 세로로 보고 계시면 중단에 실시간 채팅이 있을 겁니다. 거기 꼽혀, 오른쪽에 꼽혀 하시고 손가락을 왼쪽으로 딱 가면 좋아요 있습니다. 싫어요 누르지 말고요. 싫어요 눌러도 상관없어요. 전 방송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 옆으로 두 개 딱 옮기면 실시간 채팅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손가락 세 번만 딱 움직이면 됩니다. 닥터케인 목이 핏대가 터지라고 여러분들 성투하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돈 안 잃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목이 터지라고 했는데 좋아요 못 누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 누르는지. 프로그램 매수세 1000억으로 갑자기 들어오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마이너스 700억입니다. 자, 외국계 선물로 살짝 들어올리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잽싸게 들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위로 전고점 돌파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왜? 시총 상위로만 들고 있기 때문에. 양양아, 실수로 두 번 누르면 된다. 실수. 아, 침대 옆에 붙여놨어? 그럼 왜 사진 안 찍는데? 오늘 집에 와서 찍어 올려라. 침대 옆에.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딱 텐트 하나 들고 오세요. 2박 3일 딱 합숙 할게요. 2박 3일. 남자만. 여자는 출퇴근 하든지 아니면 혼자는 그러니까 두세 명 모아가지고 그러면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예? 열심히 딱 했는데 안 되면 오세요.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 진짜로. 기한이 언제까지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공짜로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젠가는 공짜로 안 합니다. 이제 저도 회사 차리면 떳떳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무료는 완전 안 하진 않겠지만 저도 출사표를 언젠가 던질 겁니다.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정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인천에 한번 놀러 갈게요. 놀러 가가지고 인천에 우리 몇 분 계시잖아. 마이 프렌드 가림도 있고 희아님도 아마 인천을 알고 있고, 그죠? 병희님도 있고
인천에서 하면 옆에서 좀 오시겠지 뭐. 그죠? 닥터케이 구독자 3,000명 모이면 인천에 살까요? 2,000명 모이면 서울에 산다 했는데 1,834명이네. 구독 안 누른 분 계십니까? 눌러주십시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갈 겁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강연회도 있습니다. 끝내준다 생각하시면 오십시오. 사는 것마다 거의 다 가고 있어요. 80% 90% 이상. 그거 배우고 싶다 하시면 오십시오. 다 알려드릴게.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닥터케이 TV 들어가가지고 재생 목록에 보면 공지 있습니다. 공지. 닥터케이 TV 공지라고. 거기에 들어가면 1박 2일 대부도 럭셔리 펜션 빌려서 하는 강연회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케이팝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기도 구워먹고 새우도 구워먹고 와인 한잔 맥주 한잔 하면서 닥터케이가 불러드리는 러브 발라드 들으면서 같이 눈물도 좀 흘리고 합시다. 아마 울 것 같아 그날. 댓글 보고도 눈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난 눈물이 날 것 같아. 안만 봐도. 알겠어요. 일하러 가세요. 자, SK이노베이션 잘 간다. U플러스도 양양이가 플러스라 그랬지. GS 홈쇼핑만 마이너스겠네. NC소프트도 플러스잖아. 챙겨먹고 또 들어갔다 했잖아. 저번 강연회 할 때 안녕하십니까 닥터케이입니다. 바로 눈물 나오던데. 지금 눈물 안 흘릴 방법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마음 진정될 때까지 좀 안 쳐다보든지 일어서 인사를 안 하든지 뭐 술을 내야지. 일어서 인사하면 진짜 100% 눈물 날 것 같아 진짜로. 눈물 흘리더라도 좀 이해하십시오. 원래 닥터케이 감수성이 좀 감수성이 많아요. 야, 올라갑니다. 코스피 올라가요. 전고점 좀 돌파합니다. 보이시죠? 오늘 안 빠진다 그랬어, 웬만하면. 인사해라. 양, 자, 경아. 안녕하세요. 야, 옆에서 그렇게 드러나 한마디 그 한마디밖에 못하냐? 안녕하세요. 아, 왕 잠시만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긴 싫어요. 감정을 눈물 나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웃고 싶으면 웃고 하면 되죠. 뭐. 그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 한 번도 우왕청심만 먹어본 적 없습니다. 진짜로 노래를 부르든 뭘 하든. 탑건 지금 오고 싶어 죽겠죠? 제끼 오세요 그냥. 아 몰라 나 찾지 마 이러면서. 나 진짜 빠지면 안 될 일이 생겨가지고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나 갔다 와서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딱 오세요. 진짜로 핵심 멤버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탑자 달린 사람 다 와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면접 취소하고 온다. 아, 말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은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닥터케이는 그렇게 자주 못 봅니다, 진짜로.
아, 진짜, 네,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니까, 그 전날 찾아뵈면 되잖아, 금요일날. 금요일날, 죄송합니다. 먼저 좀 찾아뵙겠습니다. 딱 하고. 오면 되잖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바로 옆에 앉아서 같이 족발 먹은 사이인데 봐야 될거 아닙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제 바로 옆에 앉기가 쉽습니까? 지금 양양이가 지금 찌뽕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양양아. 잘해야 돼. 참, 아유. 같이 족발 먹은 사이. 아니, 그거는 같이 술도 마셨잖아, 맥주. 딴 사람은 술안 먹고 막 그랬는데. 그치? 이번엔 같이 또 한잔 합시다.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죠. 멋있게 생겼지. 농담이고요. 제가 잘생겼으면 여기 없다니까요. 가수로 보여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겁니다, 진짜로. 키만 한180 되고, 얼굴만 좀, 더 잘생겼으면 끝장났죠, 진짜. 근데 우리 박정숙 여사께서는 왜 이래 잠수를 오래 타시지? 아는 분 계십니까? 오신 오실란가? 생존 확인이 안 되네 요새. 셀트리온 헬스케어인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인가 그거 물려가지고 지금 병난 거 아닙니까 혹시? 허리야, 갑자기 허리가 많이 아파. 야, 이제 이틀 남았어요, 날짜로. 내일 모레 지나면 토요일이네요. 야, 참. 가슴 설렙니다, 살짝. 야. 닥터K 이제 30분 모시고, 하루도 아니 뭐몇 시간도 아니고 1박 2일로 야 강연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 꿈꿔오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만명돼 가지고 200명 300명 모시고 강연회 하는 날안올것 같아요? 안올것 같습니까? 옵니다. 온다고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성공적인 투자해가지고 웃으면서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닥터K 패밀리. K 패밀리라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같이 와주셔야 돼요.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근데 아침에 달림 제가 채팅방 초대했는데 안 들어오셨죠?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올 줄 모르나? 바쁘신가? 아니, 들어오시겠지. 아침에 시향 자료가 없다고? 여러분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없어? 아침에 내가 날렸는데. 잠깐만요. 난 분명히 날렸는데. 잠깐만요.
잘못된 모양입니다. 진짜 없네,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좀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러면. 쌤, 오늘 시황 자료 왜 없습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졌다나 날렸다고 날렸는데, 그게 뭐, 잘못됐든지 뭐 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없어요. 그럼 날려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아침 뭐라고? 아침에 5시 20분에 정확하게 캡처한 겁니다. 위에 시간 보세요. 잠 못 잤어요, 또. 왜 안 들어갔지? 아, 그런 건 이야기해도 돼. 쌤, 오늘 안 올리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 분명히 올린 줄 알았다니까. 지금 올렸습니다. 위에 시간 보세요. 몇 시인가? 5시 20분에 딱 캡처되어 있습니다. 위에 딱 보세요. 제일 위에 5시 20분인지 아닌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세요. 5시 20분인지. 19분인가. 그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나 있었어요. 왜? 맨 밑에 그게 캡처 몇 시에 되어 있는 거 보세요. 5시 19분? 어쨌든 아 그랬구나. 바쁠 게 뭐 있어요 그게. 꽃밭 사진만 한 거 있다고. 아 허리야. 아 오늘 허리가 왜 이리 아프지. 잠깐만요. 아, 그것도 안 올리고 꽃밥만 올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겠지 생각 이야기 해줘야 돼. 그런 거는 다음부터 쌤 시황은 없어요 이렇게 해줘야지. 꿈에도 몰랐네. 근데 뭐 별다른 건 없었어 사실. 방송으로 다 어느 정도 다 들었고. 왜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지? 하도 난리치니까 뭘 할까봐 그런가? 아, 그런 거 안 말 안 합니다. 오늘 조금 희한한 날이죠. 뭐가 희한하다?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 왜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있거든. 1600억 가까이, 15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좀 이상한데. 거의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도 올라간 경우가 거의 잘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 5일로 돌파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거예요. 오늘 안 판다 그랬어요. 홀딩입니다. 일단 내일 정도 딱 눈치 볼 겁니다. 내일 정도 2054여기 위로 위에서 막 밀리는 거 보이거나 하면 여기 있죠.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하루 이틀 3일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건 갭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겁니다만 내일 정도에 결정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내일 만약에 외국인 기관이 막 세게 들어온다 그럼 안 던져요. 예, 해피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월봉 세우는 날이라서가 아니라 윈도 드레싱 때문에 월말은 잘 안 빼요. 웬만하면. 자, 셀트리온 던져라 그랬습니다. 던져라 그랬어요. 이거 말고 내려가면 안 좋아요. 밑으로 더 빠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작살납니다. 7.3%. 셀트리온 제약도 4% 가까이 빠집니다. 작살나요. 안 좋아요.
바이오 하나도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바이오. 수급도 안 맞고 안 좋아요. 야, 오기누님, 있으면 1번. 지금 한번 보자. GS 홈쇼핑이 조금 초를 치고 있는데, 나머진 다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야, GS 홈쇼핑 최고. 최고만 딱 돌아서면 되는데, 최고 참, 좀 그렇네. 잠깐만요. 예, 달님, 어서오세요. 왜, 채팅방 왜 안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오늘 하루 중요한 거 다 놓쳤잖아요. 오늘 중요했는데. 바빴습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온 방법 안다. 1번. 들어와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딱 남겨주세요. 여러분, 극명하게 보이십니까?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3%고요. SK이노베이션은 플러스 3%입니다. 닥터케이가 좋다는 건 플러스 3%고요. 안 좋다는 건 마이너스 3%라니까요. 최소 홈쇼핑이 좀 빠지네. 에이. 3개 올라가고 하나 빠지면 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빠져놓을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 말고. 달님, 계십니까? 아침에 메일 받았다. 1번. 아, 들어갈 줄 모른다. 그럼 핸드폰 딱 여세요, 빨리. 메일은 받았습니까? 메일은 받았다. 비밀번호 옆에 딱 적어 놓으세요. 지금. 지금 어차피 할 거 없어요. 전 홀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럼 핸드폰을 연다. 쉬쉬. 그 다음에 카카오톡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는 그 리스트 있는 거 카카오톡 여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보면 말풍선처럼 생긴 거두 번째 있습니다. 그거 누르세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 검색에 돋보기처럼 생긴 거 있죠, 상단에. 그곳에서 닥터 K 치세요. 그리고 주식 방송은 닥터 K TV, 닥터 K 가족 수다방 둘다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올 겁니다. 비밀번호 넣고 주식 방송은 닥터 K TV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비밀번호 넣고 들어와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남기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소개 남기시고 긴 소개 메일로 남겨주십시오. 성함, 나이, 사는 곳,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호구조사라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되면 그런 걸잘 알아야 제가 더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들어오세요. 카톡방 열었으면 일일이 답안 해도 돼요. 저한테 아까 해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카톡 열었죠. 우측 상단에 말풍선처럼 생긴 거 있죠. 설정 바로 옆에 동그라미 오픈 채팅. 그 열고 오픈 채팅 누르세요. 오른쪽 위에. 그리고 돋보기 있죠? 돋보기 누르세요. 그리고 닥터키 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고 들어오면 됩니다. 비밀번호 있어야 되죠. 제가 왜냐하면 아무나 안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초대하고 있습니다. 해피님도 열심히 하시면 초대할게요. 어떻게 하느냐? 닥터케이 TV 검색하시면 공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그거 보시고 핸드폰으로 만약 보신다. 핸드폰 하단에서 상단 쪽으로 다른 동영상 있는 걸 위로 축축축축축 올리면 맨 밑으로 내려가요. 그곳에 보면 댓글 다는 데가 있습니다. 댓글 달아야 공부했는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공부 안한 분하고는 같이 안 합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이제 확인하고 할 겁니다. 그냥 말만 믿고 했더니 공부 열심히 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만 하고 같이 할 겁니다. 자, 시장이 약간 밀리려고 하고 있는데, 야, 취업 홈 쇼핑이 조금 까리까리하네. 좀더 들어가 볼 겁니다. 취업 홈 쇼핑. 공부 열심히 한분 다, 제가 전부 다 초대합니다. 왜? 제가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이분 저분 가릴 건딱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가리지, 제가 뭐, 그죠? 어떤 분, 어차피 무료인데, 어떤 분하고 어떤 분안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 이유를 잘 알아주십시오. 형량아, 채팅방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야, 그 실수인 거. 신나게 해놓고, 신나게 만들어 놔놓고, 잠안 자가면서 신나게 눈 벌게 쳐다봐 놔놓고, 그걸 안 올렸네.
스포츠 닥터 K 말고요. 닥터 K, 한글로 닥터 K 치시면 돼요. 저도 한번 치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제일 위에 두 개 나오는데. 닥터 K 치니까 주식 방송 닥터 K TV, 닥터 K 가족 수다방 두 개 딱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에 들어올 때 가르쳐 드릴게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방에 닥터 K 치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한글로 닥터 K 치세요. 한글로 닥터 K. 영어로 치면 안 됩니다. 한글로 쳐야 돼요. 영어로 친 거 안 되네요. 한글로 치면 됩니다. 한글로. 10분이네. 이왕 한거 마칠 때까지 할게요. 마칠 때까지 하고, 4시에 기다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그걸 좀 시간 지켜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해버리고 하니까 4시에 또 못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4시에 기다리실 분도 계시니까 약속 시간을 대신 지키도록 할게요. 별건 없어 보입니다. 별건 없어 보이는데, 이제 뭐 동시효과까지 10분 남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 끝나봐야,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일단 다 홀딩하겠습니다. 다 홀딩하고, 현재 뭐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막판에 외국인이 이거, 프로스권을 좀 돌아서 주면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약간 땡기면서 상승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챙겨 보시고 프로그램 매수에 2천억 가까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합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달님은 찾아 들어왔다. 그거까지 체크할게요. 달님은 찾았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남겨 보세요. 달님 나와라 오바. 한글로 닥터 K 치면 됩니다. 닥터 K 들어오십시오. 들어온 것까지 보고 확인하고 마칠게요. 좀안 들어온 거 보면 못 찾은 것 같아. 못 찾았다고요. 다시 할게요. 자, 핸드폰 여세요. 카카오톡 여세요. 빨리 카카오톡 열고 열었습니까? 자, 그러면 채팅 나누는 상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따 아니죠? 농담입니다. 채팅 나눈 사람들 리스트 넣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위로 보시라니까? 오른쪽 있죠? 제일 위에. 톱니바퀴가 맨 오른쪽이고 그 옆에 두 번째 거 누르세요. 지금 눌러. 눌렀죠? 그러면 오픈 채팅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상단에. 누르세요. 오픈 채팅. 그리고 오픈 채팅 제일 위에 그거 있죠? 돋보기 누르세요. 그럼 검색, 말 집어넣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다 한글로 닥터케이 치세요. 한글로. 그럼 바로 나와요. 나옵니다.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주식방송 닥터케이 TV하고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 두개 있는데, 둘다 들어오시는데, 주식방송은 닥터케이 TV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그럼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올 겁니다. 비밀번호 넣으세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온 거 확인하고 마칠게요.
GS 홈쇼핑만 올라가면 되는데. GS 홈쇼핑이요? 비실비실 끓이네.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아직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아직 못 찾습니까? 그럼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U 플러스는 또 돌파하려고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 안하고 지금 보고 계신 분 계신다.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월요일부터 지금 들어오신 것 같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방송 닥터케이처럼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퀄리티가 떨어집니까? 퀄리티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 1시간 그 다음에 장중 시황, 장 마치고 시황, 지금도 벌써 몇 시간째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일요일 오전 11시 방송을 일주일 내도록 거의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하게 해놓으시면 유튜브가 기획에서 안 날린 것 빼고 다 날라갑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또 날리십시오. 안 본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면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싫으면 오늘 싫어요 누르시고 다음부터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싫어요 자꾸 누르러 들어오면 싫어요. 라임이 좀 맞아떨어지는데 싫어요 눌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슈퍼챗 실시간 채팅 거기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닥터케이에게 힘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후원하실 분은 슈퍼챗으로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하루에 한 4천원 벌고 있습니다. 광고 나오면 열중 셧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4시에 찾아뵙죠. 네, 네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